체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한 번은 모스크바의 극장에서 인질 점거극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점거하고 네. 인질 구조 작전을 하는 특수부대의 제1 목적이 뭐였죠? 인질이 다치면 안 돼. 인질이 죽으면 안 돼. 이게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.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. 그때 출동했던 그 러시아 대테러 부대 지휘관들도 죽었어요. 네. 발전하는 특수부대가 돼야 될 텐데 네. 그러면 눈을 돌려서 우리는 어떤가? 2011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납부된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작전이죠. 좁은 배 안에서 인질과 테러범을 정확히 구분해 사살한다. 그냥 좁기만 할 뿐이 아니라 어둡고 시끄럽고 정말 악조건을 다 갖춘 상황이거든요.